국정감사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을 정리하자면 지역으로선 차별과 소외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고 큰 틀로 보자면 대선 개입 의혹이 화두였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광주 전남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인사에서 소외는 더 심해졌고 예산은 차별. 대표적인 사례가 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은 건설이 되고 어느 지역은 건설이 안 되고 이게 자꾸 지역 감정으로 되고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부족한 일자리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은 세금조차 제때 못 내는 통계 지표로 드러났습니다. 금년에 이제 호남 지역에서 세금을 못 낸 체납자들 이것도 이제 전국 평균의 4배 이상이나 돼요. 한비돈전 2호기의 부실 정비 의혹, 만성 적자로 문매를 맞은 F1 대회는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인 적자 체계를 갖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대선 개입 의혹은 점입 가경, 보훈처와 국방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데 피감 기관들은 모르쇠와 버티기로 맞섰습니다. 자, 협찬처에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협찬자를 협찬자가 밝히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와중에 국정원이 광주 전남의 대안학교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에서 자기의 를 살펴볼 수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한 상태요. 이게 뭐지? 지난 대선 때 국가기관은 무슨 일을 했는지, 국정원은 어디까지 들여다보고 있는지. 19일 동안의 국정감사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